왔다. 와. 이번에 수배자는 윤아씨입니다. 사실 비교하자면은 그 관계성? 관계성? 뭔가 이런 거 본인과의... 저와의 뭔가 관계성에 있어서는 제일 비슷해요. 비슷해요. 오히려 다른 멤버들이 더 차이가 지금이랑 많이 나는데 데뷔 때랑 비교가 있다. 어색했지만 친해진. 어색하지 않았지. 안 맞지만 또 잘 맞는. 안 맞지만 또 잘 맞는 멤버. 안 맞니? 알아? 아주 안 맞지. 아주 시끄러운지. 왜? 윤아 씨가 많이 시끄러워요? 그냥 저희 숙소가 좀 방음이 잘 안 되긴 해요. 네. 근데 꼭 한 번씩 약간 고성방가처럼 뭐가 들리면 오랜만에 고성방가 형. 아, 고성방가는 저희 뭐 아버님이나 그러니까 맞아. 아니면 윤아와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 리언의 목소리. 아,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. 아니면 한 번쯤 나사가 풀린 채령이 나서. 혼잣말로. 아, 윤아 씨랑 리아 씨랑 왜 뭐 주로 무슨 일로 싸워요? 그냥 갑자기 싸워요. 싸워요. 유치하게, 유치하게. 진짜 그냥 진짜 말던 네가 더 더럽거든. 아니 네가 더 더럽거든. 그냥 이런 거. 말던 언니, 언니 이런 있잖아. 언니 그냥 일방적으로 화장 지우고자. 아 됐어. 언니 너도 어제 안 졌잖아. 언니 나 오늘 아침 네가 더 더럽거든. 네가 막 이랬잖아. 이런 거 진짜 더 그렇게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? 잘했네. 뭐 여기 막 머리 안 닦고 가니지 그런 거. 이제 리아가 이제 말 야, 오. 아니 근데 되게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. 그러다 나중에 둘이 웃어요. 되게 빵터져요. 아니 근데 그걸 하면서 사실.